그날 호프집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를 우리가 만났어. 고등학교 2학년 경환이와 준영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좁은데 그냥 사람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게 4인 테이블이었는데 찡겨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석에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뒤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피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좀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았구나. 응. 얼마나 많이 받았구나, 아이들을. 자, 어디에 앉았느냐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 네. 이게 바로 호프집 내부야. 와. 딱 봐도 테이블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지. 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지. 네.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 출입문이 있고, 이 학생들은 여기 가운데, 여기쯤 앉았대. 자,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디서 스멀스멀 연기가 스며드는 거야. 네. 아이들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처음엔 신경 많이 안 쓰지 않을까요? 노는 게 즐거우니까 일단.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아. 대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와! 후!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어. 파티라고 생각했나? 이벤트인 줄 알았나? 처음에는 불이라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수들 나오면 연기 같은 거 뿌려주듯이 호프집에서 마련한 이벤트인 줄 알았던 거야. 매캐한 게 숨이 턱 막혀. 어? 뭐야? 불이야! 불이야! 아이들이 우르르르 출입문으로 달려갔어. 어? 그래도 굉장히 빨리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빨리 알게 돼서 애들이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어. 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출입문을 막아. 호프집 지배인이야. 아, 출입문을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설마 계산 안 됐다고 설마? 돈 달라고? 맞아. 돈 내고 가라. 미쳤나 봐. 봐, 이 많은 아이들이 막 입구로 밀려오지. 근데 나가지는 못하지. 계속 밀리고 밀리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시꺼먼 연기가 밀고 들어와. 그제서야 이 지배인이 문을 열고 내다봤대. 그러니까 봐, 불길이 맹렬하게 올라오고 있잖아. 늦었어. 이제 출입문으로는 못 나가. 만약에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창문을 부시던지. 유리를 창문으로 깨고 뛰어내려야지. 맞았어. 깨야지. 탈출해야지. 창문이 어딨지? 창문이 이쪽. 그렇지. 출입구 바로 옆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창문이 없어. 왜? 창문이 없다고요? 너무 어두웠나? 창문이 없었어요. 왜냐면 창문이 간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창문은 무슨 인테리어적인 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하, 이게 밖에서 보면은 창문인데 안에서 보면 벽이야. 그냥 벽이야. 이렇게 석고보도로 다 막혀 있어. 자, 그러면 창문이 그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그게? 지배인. 지배인이랑 직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고 탈출하게 도와야죠. 그렇지. 빨리 와서 이 창문을 깨야 돼. 근데 이 지배인, 직원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준영이는 본능적으로 주방으로 뛰쳐갔어. 네. 주방에 물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같이 간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아. 야, 정신 차려! 정신! 수돗물을 끼얹고 막 흔들었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네. 누가 주방으로 막 뛰어들어와. 지배인이야. 이 가스레인지 위로 올라가더니 뭘 막 뜯어내. 여기 있는 이 환풍기. 그리고는 재빨리 빠져나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쓰러져 있는데 겁이 나니까 일단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린 거야. 진짜 나쁜 놈이다. 너가 만약에 준영이라면 어떡할래? 환풍기 일단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왜요? 바로 그런 연기가 들이닥친 거야. 재난 영화에 보면은 그냥 그 천장부터 오는 그게 막 달려드는 연기, 그다음에 까만 연기 그런 게 막 왔는데 엄청 뜨거웠어요. 그냥 그 연기를 바로 막고 놀래서 헉 하는 순간 쓰러졌죠. 기절 한 거야. 그 순간 전기가 나갔어. 어, 깜짝이야. 완전 암흑이야. 와, 아수라장. 아이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해. 아직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어. 그 열로 인해서 형광등 같은 것들이 깨지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우왕좌왕한 소리들, 인형 소리, 아수라장 형식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초록색 불빛이 보여. 어, 비상구? 비상구, 맞아. 비상구다! 저기 비상구다! 불빛을 향해서 아이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 딱! 문을 열어. 비상구가 나왔을까? 누구야? 또 뭔데? 비상구가 아니구나. 아니야. 창고? 화장실? 화장실. 비상구라고 쓰여있던 곳은 화장실이었어. 와. 뭐예요? 이것도 인테리어예요? 그냥 명목상 붙여놓은 거지. 맨 앞에 있던 아이가 쓰러지자 그 뒤에 또 그 뒤에 아이가 쓰러지고 쓰러지고 마치 도미노처럼. 이 좁은 화장실에 아이들 수십 명이 포개져서 숨져 있었어. 벽은 온통 손자국 투성이야. 살려고, 나가려고 이 벽을 얼마나 쳤는지 이 손이 전부 퉁퉁 붓고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었대. 그날 이 호프집에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그 아이들 얼마나 그 안에서 무서웠을까.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왜 창문은 이걸로 막아놨으며 지배인도 물론 본인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지.